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. 고민들을. 네. 들었기는 들었는데 사실 이 세 마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얘는 저 집에 가면 집은 있는데요. 예, 예. 처음에 동생이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아기 때부터 키웠어요. 갈비뼈가 부러진 거는 아주 예전 일이고. 예. 지금도 부러지진 않았는데. 조금 몸이 안 좋아요. 아. 네. 그러면 더욱더 이 친구는 저 언니 집에 가 있으면 되겠네요. 언니 개니까. 얘네가 떨어져 있으면요. 예, 예. 얘가 밥을 안 먹어요. 굶기면은 어때요? 굶기는 게 아니라 예, 예. 본인이 안 먹어요. 오, 낮에는 어떨까요? 4일, 5일을 안 먹는데? 문제는 아닌 아니에요? 텐데요. 엄청 먹어. 완전히 예. 말라 너무 말라. 그 산책을 좀 시키면서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게 하고 얘는 집에 두고 좀 여기 와서 좀 놀아주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러면 됐지 않았어? 아니, 불쌍하죠. 같이 잘 놀아. 뭐가 불쌍하죠? 같이 잘 놀았거든요. 셋이 함께. 왜 같이 있어야 되죠? 처음부터 같이 아기 때부터 있었고 어떻게든 뭔가 같이 좀 하면 안 될까요?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떨어뜨리기 싫으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야. 근데 두 분이 자매잖아요. 사이좋게 지내라고 고2까지 옷을 똑같이만 입히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? 좋진 않죠. 좋지 않죠. 네. 그러면 싫겠죠. 그런데 한 대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가 한 방을 쓰게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싫죠. 응. 그거예요. 그래서 자꾸 여기서 놀다가 가려고 그러는구나. 아니야. 오고도 쉽지 않을 거예요. 어? 오고도 쉽지 않을 거예요. 어? 그러면 얘가 혼자 있는 게 좋은 건가요? 아니요. 가족들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. 나? 네. 그럼 끝이에요. 근데 왜 어거지로 만나려고 그래?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. 방법이 있는데. 근데 둘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얘 안 좋아해요. 우리 저 보호자님을 좋아해요. 사랑이가 엄청 좋아하죠. 네. 네. 이게 다견을 키우실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서로가 우애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건 큰 착각이에요. 아주 큰 착각이에요. 우애가 좋을 필요가 없고요. 서로 그냥 대면대면 서로 신경 안 쓰게 사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상상에만 있는 구조인 거예요. 서로가 잘 지낼 거라는 것은.